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남유다 백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었어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라고 말했어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돌에 새긴 글씨처럼 영원히 남아있죠. 그리고 죄는 점점 퍼져나가요. 죄를 지은 부모는 죄를 짓는 자녀를 낳고 모두가 죄인이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 말이에요.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땅과 재물과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마음은 스스로를 원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속여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고 행동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뚤어진 마음에 속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더 나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글로 쓰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힘도 함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실 어떤 날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